1977년 1월 ABC에서 미니 시리즈 뿌리다 데뷔했을 때 그것은 오늘날 중요하게 남아있는 미국 문화의 강력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8일 밤 텔레비전 행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마지막 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37개의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9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최고의 TV 드라마로 피바디상과 골든 글로브를 받았습니다. 알렉스 헤이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뿌리 미국에서 노예로 팔려간 열대 소년 서아프리카 쿤타 킨테를 추적해 손자가 마침내 자유를 얻을 때까지 100년간 연재합니다. 오스틴 에드리언 세브로 텍사스 대학 미디어학과 교수는 뿌리의 성공은 부분적으로 흑인들의 삶에 대한 획기적인 묘사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흑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흑인의 삶이 어떻게 미국에 왔는지에 대해 진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텔레비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폭과 깊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브로는 이번 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가 데뷔하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흑인들의 삶의 대부분은 샌드포드와 아들 굿타임즈, 제퍼슨과 같은 시트콤에 집중되어 썼습니다. 뿌리는 달랐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잔인한 노예 제도의 현실은 특히 흑인들에게 웃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에 뿌리는 명백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명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차틀 노예 제도의 공포와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이 사람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실제로 보여주기에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NPR의 미디어 분석가이자 비평가인 에릭 TGGANS는 CNN에 말했습니다. ROTS는 노예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노예제도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는 오늘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정치 관계자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미국의 가장 어두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쿠클럭스 클랜에 대해서도 모르고 노예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라고 세브로는 말했습니다. 대건스는 이 나라의 흑인들의 역사는 끔찍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건스는 CNN과 뿌리 이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안은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가볍게 편집되었습니다. 흑인 텔레비전 역사에서 뿌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BC는 노예 제도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쇼를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관례대로 일주일에 하루씩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싹쓸이 시청률 기간이 나오기 전에 모든 에피소드를 가져다가 일주일 만에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쇼를 거부하더라도 그것은 네트워크의 수익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은 폭식 시청의 가장 초기 사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모든 에피소드들을 일주일 만에 함께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쇼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전국의 흑인 커뮤니티와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서 그것은 시청률 현상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재 네트워크 TV 미니시리즈라고 부르는 이 형태를 확립했습니다. 그 쇼는 미국 흑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는 백인들에게 익숙합니다. 우리는 흑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틀 노예 시대의 흑인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수단들 때문에 그것은 모든 역사의 선을 파괴했고 만약 당신이 선택적으로 여기에 왔다면 당신의 혈통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했을 수도 있는 가족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흑인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수세기 동안 백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유산을 추적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뿌리의 출연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연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호전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흑인 배우들을 캐스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리 벨라폰테나 시드니 푸아티에 같은 사람들이 공연을 했더라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인 관객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슬리 어검스와 벤 페린과 같은 백인 관객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화이트 TV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백인 배우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들을 캐스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채널을 맞추셨나요? TV에서 흑인이 틀에 박히지 않거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미니 시리즈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타들이 출연하고 일주일 내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그것은 노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들과 정치인들은 이 나라에서 흑인들의 역사에 관한 책과 가르침을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묘사를 볼 때 그것이 오늘 방송될 수 있을까요? 물론 뿌리는 오늘 방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과 공직 생활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잔인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거나 인종차별이 흑인들에게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진짜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지어 체계적인 억압과 긍정적인 행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유색인종들이 사회에서 특히 불리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그 집단들 사이에서도 노예제도가 일어났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나빴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노예제도의 유산과 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블랙 텔레비전의 역사, 특히 드라마의 장르에 관한 한 그 산업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업계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고 있는 파워 시리즈, HBO의 러브크래프트 컨트리 그리고 스캔들과 살인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브리지턴을 본다면 흑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정말로 강력하고 정말로 대단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낙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곳이 있고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